지옥에서 살아 돌아갔다고 해야 하나? 그날 거긴 지옥이었어. 진짜 40년 넘게 살면서 경찰이 그렇게 무서웠던 적은? 경찰이요? 경찰이 우리를 때렸다고요?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. 그날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회사에서 고용한 용역업체 사람들이에요. 경찰이 아니고. 아니, 경찰도 아닌데 사람을 그렇게 때리고 패도 되는 겁니까? 그럼 경찰은 뭐 했어요? 아래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! 힘드시겠지만 그때 충돌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? 총소리 같았죠. 피우. 피우. 우리가 만든 물건이 총알처럼 날아오는데 맞아서 아프기도 하고 내가 만든 물건이 맞으니까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. 평소에 숨을 못 띄었죠. 그 안에 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뛰어내린 거지. 지금도 무슨 정신으로 도망쳤는지 모르겠어요. 공장 밖으로 나와서 112에 신고한 거 보니까 새벽 5시 6분이더라고. 5시가 넘어서 신고를 하셨다고요? 어. 그 공장 안에서 쫓기면서 내내 신고를 했는데도 이놈 게 안 되던데. 그러니까 공장 안에서는 전화가 안 터졌고 공장 밖으로 나와서 경찰에 신고하신 게 5시 6분이라는 말씀이시죠? 어. 봐봐.